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글쎄요. 저는 저희가 방금 지선생님을 교수하는 할 것이고 실제로 전체에 참여를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글쓰기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러시아 XX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혼자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이와 경혜를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하편에 우리가 저는 전해진 시체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붕대로 얼굴 대부분을 동여맨 남성이 한국말을 하죠. 그러면서 들으신 것처럼 부대 인원이 40명인데 친구 혁철이 경환이를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억하실 텐데요. 한 매체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고 한 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잖아요. 의원님. 네. 혹시 그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 병사가 저 사람 아닌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인데 이게 사실인지는 좀 진위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신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그 뉴스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여러 매체 SNS를 포함해서 매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서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참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관심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일종의 심리전, 뭐 인지전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우리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뉴스를 좀 과장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과장해서 만들어내는 네.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국제 여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과장된 또 사실과 다른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저희 화면 나갔습니다만 리투아니아 언론에서 40명의 그 크루스크 교전에서 유일하게 혼자 북한군 남성 한 명이 살아남았다. 그 한 명이 브라트인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는 물음이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화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남성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이전에는 시월과 같이 저희 자녀들이 일기실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크루스크는 진 세상의 악물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70명이 돌아오고 정됐고 확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군대는 너무나 많은 군인들을 잃었고 저희와 같은 병사들을 공격선에 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눈으로 사전에서 쌓여있는 러시아 병사들의 시체들과 복권을 확인된 탕크와 상하차들을 보았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피할 것이다. 러시아가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눈에 띄는데요. 최평론가님. 네. 일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북한군은 아직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교전은 없었다. 다만 며칠 내로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보를 뭐 숨길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저 영상은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심리전에 좀 쓰이기 위해서 제작됐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심리전의 측면이 강하다고 예. 보는 게 왜냐하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 근데 왜 심리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실제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북한하고 중공군 그
귀순자들, 그다음 예. 포로들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등답한 게 전쟁 상황 때문에 귀순했다고 하고 두 번째가 바로 심리전 전단 보고 왔다 이런 그러니까 그때는 영상이 없었으니까 그런 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저건 어떤 것으로 제가 분석되냐면은 사실 저렇게 지금 참혹한 전투를 치러서 최후의 생존자가 저렇게 또박또박한 말로 저렇게 자신의 심경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되고 단 하나 이제 여기에서 저렇게 했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파견된 군인들이 대부분 MZ 세대나 우리가 흔히 장마당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영상들을 어떤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10월 11월이잖아요. 라스푸티차라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체 평원이 진흙탕 뻘밭이 돼가지고. 다 거기가 강국들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옛날 예. 나폴레옹의 군대나 히틀러의 군대도 저기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전부 괴멸적 패배를 당했는데 이렇다면 전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황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리한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말하자면 영상들이 조금 공급이 될 경우에는 북한의 폭풍군단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대통령은 부인하고 선제적으로 또 한편에서 이런 영상을 보내놓고 또 관리하고 하는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관련 토론회에서 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걸 저희가 또 받아봤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에 공격당한 영상인데 자 의원님 네. 오늘 그 토론회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제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예. 이게 우크라이나군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 보는 시점은 이제 FPV라고 소형 경주용 민간 드론 작은 드론입니다. 그 카메라에 찍힌 러시아군의 모습인데 저 병사가 이렇게 내빼다가 총을 쏘기도 하고 이제 계속 피하려고 하는데 집요하게 이제 드론이 쫓아가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자폭 드론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쿠르스크 인근 지역은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을 예. 또 드론이 공격해서 이제 파괴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11군단이라고 최정예는 아니면 정예 특수부대가 들어가지만 북한과는 산임하는 북한과는 다른 이런 이 피할 곳이 없는 평원지대에서 드론 예. 공격을 받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군 드론을 두려워하는 그 강도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 공격을 자주 받아서 파괴가 되니까 이 전차 사방에 장갑을 둘러가지고 마치 거북이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포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갑판을 붙여서 예,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드론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군이 1차로 맞닥뜨릴 피해, 뭐 공격, 우려, 피해로 예상되는 게 이제 드론 공격이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던 언어 문제입니다. 러시아군과의 언어 소통 문제.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영어가 안 통해서 미군과 연합작전에 이제 어려운 겪고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피하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예.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 구분이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우리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구분하기 힘들었듯이. 예. 그런 점에서도 이제 북한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